영화 배우 중에서도 공약을 잘 지키기로 소문난 대표 스타가 바로 하정우 씨입니다. 하정우 씨, 예. 네, 때는 2011년도였죠. 하정우 씨가 백상 예술대상 영화 부문 남자 최우수 연기상 후보자이자 시상자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무대를. 그런데 이미 전년도에 사실은 2010년도에 국가대표로 수상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시상자로 올라가게 되면 아, 작년에 받았으니까 당연히 올해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방심을 한 나머지 엄청난 공약을 하고 맙니다. 제가 상을 받게 된다면 그 트로피를 들고 국토 대장정길에 오르겠습니다. 아, 너무 무리수를 던졌죠. 기억이 납니다. 네, 맞죠. 네, 기억납니다. 네. 자기가 시상하러 나왔으니까. 네. 네. 설마 다시 수상할 일은 없다. 자기가 자기를 부를 일은 없지. 저 공약을 내걸고 네. 한 몇 초 후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본인 입으로 감사합니다. 황해 하정우라고 직접 또 트로피를 받는데 이거 다시 하래요. 원래 황해 하정우 감사합니다. 이게 순서 아니에요? 자기가 먼저 보고 감사합니다 해버렸어요. 보통 이 저 시상 준비하는 쪽에서 수상할 사람한테 시상을 시키는 네. 경우가 없잖아요, 없죠. 많이. 네. 그리고 그 본인 예측할 때도, 아예 나를 시상시키면서 이거 내 이름을 썼겠어? 그러니까 맞아요. 이렇게 한 거예요, 공약을. 예. 근데 이게 일이 커진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바로 그 길로 이제 하정우 씨는 국토대장정을 떠났잖아요. 아, 그죠? 맞아요. 그 하정우 씨가 약속을 지켰잖아요. 서울에서 해남까지 577km에 달하는 야. 국토대장정을 떠났던 건데요. 야. 그때 갈 때 배우들도 같이 갔었거든요. 러브픽션에 같이 출연을 했었던 공효진 씨가 갔고요. 그리고 뭐 충무로 신스틸러라고 불리는 김성균 씨도 같이 갔었어요. 그리고 또 이 여정이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만들어졌었는데 그때 577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 영화도 좀 반응이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요. 네, 이 577 프로젝트를 계기로 하정우 씨가 이미지가 정말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하정우 씨 개인한테도 정말 큰 영향을 준 게 하정우 씨가 걷는 거를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거의 사랑하다시피. 그래서 그 주변 분들 뭐 주지훈 씨나 다른 후배분들한테도 많이 전파를 하시는데 실제로 관련된 책도 내셨고 그래서 하정우 씨가 이 프로젝트를 계기로 단순히 이게 연기만 잘하는 배우가 아니라 말하는 건 반드시 지키는 좀 그런 캐릭터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네. 행복한 거예요. 그럼요. 왜냐하면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가 500만, 1000만을 얘기한 게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게 실천을 가능하지. 보통은 공약이 맞아. 이루기 힘든 걸 얘기하니까요. 야. 감사합니다. 참, 그러니까 뭐 본인의 노력도 있겠지만 운도 있었던 네네. 것 같아요. 그런데 공약을 잘 지키기로 유명한 하정우 씨가 공약 때문에 난처해지셨다고요. 네. 예. 뭐 하정우 씨는 뭐 재난 전문 배우 아닙니까? 그런데 네.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의 재난이 옵니다. 어? 자, 지난 11월이었죠. 영화 백두산 개봉을 앞두고 한 연애 프로그램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네. 여기서 엄청난 공약을 겁니다. 뭐냐? 네. 500만을 넘으면 삭발을 하겠다. 그리고 삭발? 1000만을 넘으면 이것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합니다. 뭐죠? 이것! 과연 무엇일까요? 500 넘으면 삭발, 1000만 넘으면 모발 이식. 500 넘으면 삭발, 1000만 넘으면 모발 이식. 반대로. 아, 재치 있어. 재치 있어요. 예. 전신 제목. 왁싱. 네. 아, 왁. 아, 그러네. 연결되네. 이거 삭발이니까. 아니에요? 왁싱 아닙니다. 삭발이랑 관련 있나요? 아, 삭발하고 관련도 없고, 왁싱보다도 더 셉니다. 왁싱보다 더 심한? 결혼? 아, 엄청 세요. 결혼? 예. 아이돌 데뷔. 아휴, 그 정도 안 됩니다. 성형하겠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500만을 넘으면 삭발, 네? 1000만을 넘으면 넘으면 앞니를 뽑겠다라고. 아. 앞니를 뽑겠다라고. 앞니? 아. 아. 에? 이 여기 앞니? 하지 마요. 아, 말도 안 돼. 천만이 이렇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걸 어떻게 뽑을 생각을 하셨을까? 네. 쉽지 않죠. 암살 그리고 신과 함께 이 영화를 통해서 이미 천만 관객을 경험을 했었고 네. 함께 출연하는 이 백두산 영화에 함께 출연하는 이병헌 씨도 광해 천만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백두산 그냥 뭐 기본 천만 각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공약을 이렇게 세게 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게 사실은요, 백두산에 함께 출연한 이병헌 씨에게 하정우 씨가 권했던 공약이라고 하는데요. 촬영이 끝난 다음에 바로 이병헌 씨가 싫어 라고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송에서 하정우 씨가 공약을 말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방송이 되면서 하정우 발치 공약 이런 기사가 쏟아져 나온 거죠. 아, 역된 거였구나. 하정우 씨가 라이브 방송에서 이 발치 공약을 해명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임플란트 하나 할 게 있다. 네? 임플란트를 하나 할 게 있다. 여지를 줬어요. 그러니까 굳이 앞니를 뽑지 않더라도 임플란트를 하는 거를 인증을 하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정우 씨가 그 성격상 성향이 워낙에 좀 유머러스하시고 뭐든지 잘 재치 있게 잘 받아치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거에도 당황하지 않고 뭐 임플란트 할 거 하나 있긴 해요라고 이제 또 유머로 받으신 것 같은데 이제 농담 그만하시고 진짜 앞니 이러다가 뽑을 수도 있어요.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가수분들도 음반이 많이 팔리면 공약을 내세우기도 하잖아요. 공약. 1위 공약. 공식적으로는 해본 적이 없고요. 그 지인들한테는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요. 내가 뭐라고? 만약에 뭐 하면 뭐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 1집 내고 2집 내기 전에 내가 만약에 2집 앨범이 50만 장 이상 나가면 너희들한테 가전제품을 다 쏠게. 지인이고 싶다. 2집 대박 났잖아요. 근데 2집이 대박이 났죠. 와. 네. 기분 좋게, 뭐 기분 좋죠. 가전제품 뭘 써줬어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세탁기도 큼직큼직한 것들이 없어요. 대형 가전. 근데 왁스 씨가 그 당시에 음반 판매량이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들 맞아. 정말 그거는 따라올 수 없는 어마어마했어요. 고고적인 여가수. 네. 50만 장 넘었죠. 그때 80만 장. 그러니까. 근데 80만 장. CD가 그러니까 지인들한테 뭐 이렇게 쏘는 게 이렇게 절대 부담이 안 되죠. 네, 아깝지 않죠. 기분 좋게. 당시 아이유였죠. 예. 영화 배우들의 공약에도 여러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하정우 씨를 보면 걷기를 좋아하니까 국토대장정을 떠났잖아요. 네. 맞춤형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공약의 또 다른 유형은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대표적인 유형이 바로 팬서비스형 공약인데요. 네. 이 분야의 선두주자가 있습니다. 바로 하정우 씨의 공약 제안을 칼같이 거절한 그분, 이병헌 씨인데요. 네. 이병헌 씨가 출연했던 작품 중에 2015년 개봉한 영화 내부자들 기억나시죠? 그 영화 쇼케이스 때 이병헌 씨가 이 영화가 600만이 되면은 그 영화 안에서 불렀던 봄비를 부르겠다. 그 영화 안에서 이렇게 운전하시면서 봄비 부르시는 장면. 그 곡이 이병헌 씨 때문에 사실 더 유명해졌거든요. 근데 이병헌 씨가 사실 연기도 연기지만 전 배우의 파라를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진짜 목소리가 중저음에 너무 멋지잖아요. 맞아요. 스윗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광고주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목소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목소리로 정말 노래까지 불러준다면 완전 내기의 캔디죠. 그렇죠. 네. 네, 이 꿀상대 이병헌 씨가 부른 노래를 직접 들은 팬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 언제냐면 내부자들이 600만을 돌파를 했을 때 영등포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이제 그 기념행사가 열렸거든요. 그때 이병헌 씨가 조승우 씨랑 같이 듀엣으로 봄비를 부른 거예요. 조승우 씨랑? 네. 약간 나훈아 남진 이런 느낌 약간 나지 않아요? 눈빛이 젖었어. 노래를 부르시는데도 떨지 않으세요? 나레이션도 나레이션. 민망해 민망해. 야 노래 잘하시네요. 아 이병헌 씨. 와우. 뭐 노래도 굉장히 훌륭하셨지만 네. 그 무엇보다 이병헌 씨의 분위기 때문에 더 멋있지 않았나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일단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가수로 데뷔를 했어도 성공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정이 좋으니까. 슬리피 씨도 목소리가 정말 좋잖아요. 맞아요. 슬리피 씨. 아니 왜 편하게 대화를 해요. 원래 목소리가 이래요. 원래. 그럼 랩할 때 한번 랩할 때 목소리는 어떠세요? 야. 톤이 왜 이렇게 달라요? 원래 목소리가 이래요. 원래. 그럼 랩할 때 한번 랩할 때 목소리는 어때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빠져든 이 랩퍼들이
굉장히 목소리 얇았다고 제가 이번 타이거 JK 근데 슬리피 씨 네네. 가수 데뷔가 몇 년도죠? 제가 사실 뭐 음반을 처음 낸 건 2006년이고 오래됐구나. 제가 2003년이었는데 TV에 이렇게 나오게 된 건 2008년. 그럼 2006년에 나올 때 처음에 앨범이 CD였죠. 그런데 그때부터 테이프가 없어졌죠. 없었어요. 아~ 네. 그렇다면 당신은 이병헌 씨의 후배입니다. 어? 앨범 냈었어요? 1999년에 1집 앨범 To Me를 냈었는데 심지어 테이프 앨범이었습니다. 테이프가 아니라 테이프 시절이었고요. 그때 이번 트랙 티어스라고 있는데 티어스 같은 경우는 SNL 드라마 해피 투게더 거기 주요 OST로 쓰였었어요. 이병헌 씨가 팬서비스형 이런 공약을 내세운 게 영화 내부자들 전에도 또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이병헌 씨가 출연했던 영화 중에 광해 왕이 된 남자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네. 되게 화제작이었는데 그게 개봉했던 2012년도에 그 부산국제영화제 오픈토크에서 만약에 관객이 천만 명이 넘으면 내가 광해 복장을 하고 어느 장소에서든지 팬들을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한 달 만에 지키게 된 거예요. 말을 천만 넘었어. 네, 그래서 이제 출연 배우들과 함께 진짜 그 사극 복장을 하고 팬 미팅을 해서 약속을 지켰습니다. 근데 왜 이런 소식은 항상 늦게 알게 되는지 저도 가서 진짜 보고 싶은데 네. 너무 늦었네요. 정말 이날 현장은 꿀잼이었습니다. 왜냐면 이병헌 씨가 골룡포를 입고 이 이벤트를 했어요. 키스 이벤트. 키스 이벤트요? 바로 엿키스를 한 거예요. 팬과. 엿키스요? 엿? 엿. 아니 저희가 엿. 카푸치노 그 거품으로 하는 거품키스 뭐 이런 걸 들어봤어도 엿키스는. 이날 이병헌 씨가 사극 복장을 하고 이제 큰 절을 합니다. 그리고 팬에게 프리허그를 막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한 소녀 팬이 아, 오빠랑 같이 엿을 함께 나눠 먹고 싶다라고 당돌하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자 이병헌 씨가 여기서 한 술 더 떠서 그 엿을 자기 입에 물고 소녀 팬에게 다가가는 어머!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우와 이게 꿈이야 생수야! 야 사탕 키스에 이어서 엿 키스! 그 이때가 이병헌 씨가 결혼을 하기 전이에요? 후예요? 자꾸 이상한 쪽으로 초점을 맞추시는데 근데 그게 너무 중요해요. 저렇게 결혼하시는 분들은 의심한다니까요. 이 당시는요. 네. 이병헌 씨가 아이리스 드라마에서 김태희 씨와 사탕 키스를 굉장히 유명할 때여서 엿 키스라는 설정과 이 컨셉이 나온 거였지 결혼 전이죠.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정확히 2012년 10월 13일이고요. 이병헌 씨는 이듬해 8월 결혼했으니까 결혼 전입니다. 훨씬 전이네. 그래서 제가 이 스튜디오에 지금 그 여러분들 모르게 이병헌 씨가 제 친구예요. 네? 이런 일이 있고 해서 제가 나와라. 오? 그래. 나와라. 뭐예요? 엿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엿키스가 가능한지 한번 요거를 절친이랑 한번 없이 아니에요 저 형 씨가 주목하세요 누구랑 하고 싶으세요? 안진영 기자 안진영 기자 What? 안돼 감사합니다 왜? 왜 이렇게 요요해요? 왜 그래? 눈을 떠도 이상하고 감아도 이상해 뭐야? 스피릿 소울 마녀야